네, 김순자 선생님 오늘 황금연못 처음 나오셨는데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? 예. 황금연못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, 정말 좋겠네. 와. 아, 저 노래에도 이렇게 감정이 실어지네요. 근데 이게 그럼 인생곡인가요? 아니죠. 제가 살아가면서 늘 희열을 느끼는 노래는 네. 따로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스무 살 때쯤 네. 그 안동에는 이제 공연 쇼들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아유. 그때 친구들 둘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거기 구경을 갔는데 그때 나오는 가수들이 잔일이, 또 정원, 하춘아, 또 어은주, 또 지금은 혜은이지만 그때 승주라 해서 나왔어요.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멋지고 예. 잘 부르고 이래서 제가 반했지요.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. 나도 나가면은 노래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예. 하면서 마음의 다짐을 잡았습니다.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. 어허, 아, 사실 지금이야 막 연예인이라는 직업, 가수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긴 그쵸. 하지만 그때만 해도 소위 말하는 뭐 딴딴하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인식이 안 좋았잖아요, 선생님. 네, 아버지 또 오빠. 너무 집안 망신 시킬래. 역시 조용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게. 아. 그러면서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. 그렇지만은 저는요 이제 꿈을 깰 수가 없어가지고 야 춘자야 영자야 우리 단장님을 만나러 가서 해가지고 셋이 갔지요. 춘자, 영자, 춘자, 이 삼자가 트리오네요. 이렇게 이 단장님을 찾아간 건데 아니 네. 단장님 저 노래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드렸나요 선생님? 네 가수가 되고 싶어요. 무대에 좀 서게 해주세요 단장님. 그랬더니 오 그러면 노래 한번 해봐. 그랬었어요. 예. 그래서 오디션이네요. 이제 고등학교 때 즐겨 부르던 노래 노란 사스의 사나이 우리 그때 막 또 연습도 좀 셋이 이동 하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. 그래서 불렀더니만은 단장님이 노래는 좀 잘하네 그러면서 그러면 당장 오픈 가수로 설 수 있겠어? 어머나 그래요. 단번에 합격이요?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네. 집으로 가서 짐을 글쎄 몰래 싸가지고 다음 공연장이 영주예요 그때는. 그래서 영주로 세 명이 달려갔지요. 소단으로.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디션에 소위 말해서 합격을 하신 건데. 네 그래. 선생님 그때를 좀 떠올리면서 노란 샤스의 사나이. 네. 여기 박수를 한번 청해볼까요? 네 일어나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아하 그의 동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. 아~ 야뭐 이 정도 실력이면 진짜 뭐 거기 있었던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영주에 가셔서 그럼 바로 무대에 서신 거예요 선생님? 네 무대에 이제 셋이 노랑 드레스를 입고 이제 섰는데 예. 객석에 손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. 다리 팔이 떨려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러다가 아 아니다 좋은 찬스니까 여기서 노래를 잘 부르자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열심히 불렀지요 열창을 이제 노래를 끝난 뒤에 이렇게 하니까 박수 소리가 막 너무 크게 나왔어요 우레야 같은 박수 네. 그래서 이제 그때는 온몸에 막 전율을 쫙 느꼈어요. 얼마나 좋으셨을까요? 예,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야 우리 이제 가수가 됐다 하시면서 예. 숙소로 이제 왔지요. 예, 예. 숙소로 왔는 숙소로 와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막 문을 누가 탕탕탕 두드렸어요. 어머머머. 예. 와. 스카우트 되신 거 아니야? 다른 이제 소속사는 없지만 당시에 우리 악단으로 와라. 아닙니다. 아니에요? 그때 경찰이 왔어요. 에? 아 경찰이? 아니 경찰이? 경찰이 왜 잡으러 와요? 네, 저희 친구 영자라고 그 엄마가. 딸내미가 가출했다고. 가출신고를 신고를 한 거예요. 영자. 아~ 영자.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고 거기서 잡혔죠. 오~ 그래서 경찰관하고 같이 이제 안동역으로 본 데다 갖다 댔다 놓더니만 오빠가 턱 나와가지고 미쳤니 지금 가출까지 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냥 무슨
망신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뭐 감시가 심했어요. 오빠가 못 나가게 막. 선생님, 저도 이제 아나운서긴 하지만 부르의 명곡에 한번 무대에 서고 딱 한번 서본 사람으로서 그때 정말 그 환희 막 이렇게 몇 년째 우겨먹는 거예요 지금. 한번 해봐놓고 딸라간 거. 전율 이런 거 저도 조금 이제 느껴봤는데. 그게 이제 한번 맛을 드리니까 못 잊게 되더라고요. 아니 그저 그렇다고 감시 심하다고 우리가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선생님. 제가 또 예. 이제 한숨을 쉬고 이렇게 큰 낙담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네 목소리도 아깝고 응? 그래 내가 네 막 말을 아버지한테 잘해가지고 이렇게 내둘릴 테니까 아, 진짜 엄마밖에 네, 없다. 대구 이모네 집에 가 있어라. 그래가지고 저를 대구 이모네 집으로 보냈어요. 그래서 다시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한 또 여기도 부르고 저기도 해서 부르고 한 20년 정도 그 무명 생활 이름도 없는 무명 생활로 이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그때는 너무 행복했어요. 노래를 할 수 있으니까. 어머니가 또 꿈을 지켜주셨고 노란 샤스의 사나이 그 곡이 또 선생님의 인생의 발판이 되어준 그런 곡이 됐네요. 네, 그야말로 인생곡이 맞는데 네. 또 이해 못지않은 나의 인생곡이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?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따라하고 싶은데 인생곡 이거 잘못 고르신 거 아니에요? 선생님은 원래 민요 좋아하시고 이런데 어떻게 그래. 문세 그렇죠. 오빠 노래를 고르셨지? 국악을 한 30년 이렇게 이상 했는데요. 네. 제가 지금 부른 이 노래는 네. 제 인생에 정말 모토가 된 노래입니다. 오. 네. 네. 제가 그 28살 때 네. 겨직에 발령을 받아서 숙직을 하다가 연탄 가스 사고에 중독이 돼가지고 서울 대학병원에 이송이 됐었거든요. 근데 제가 1년 만에 제 의식이 돌아왔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 보았을 때 제일 첫 번 본 사람이 저 인턴 의사였어요. 제가 깨어나고 들으니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1년 동안에? 네네. 그래서 저는 저 의사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? 어머! 환자로서도 아,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걸 어떻게 연결했을까? 환자니까 잘해주신 거겠죠. 들어오면 제 팔다리를 주물러서 어머. 이제 혈액이 통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또 제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은 꼭 물을 떠갖고 와서 약을 어머나. 먹이고 또 심지어는 저 쉬는 날까지도 와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갔어요.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이상한 감정이 싹 터서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제가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씩 웃더라고요. 예, 예. 웃으면서 그날부터 이제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이 됐죠. 어머나. 시작이 됐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예, 저는 아주 시골에 이제 대대로 농사 짓는 농사꾼의 둘째 아들이었고 그 사람은 서울에서도 부잣집에 또 형제 자매가 다 명문대 출신이었어요. 의사고 또. 네, 둘이 그래도 서로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을 했지요. 어머나. 했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에를 오셨는데 우리 둘이 어머니가 쳐다보는 걸 모르고 손목을 잡고 둘이 막 히덜거린 거예요. 어머니가 뒷목을 잡고 웬일이에요, 웬일이. 아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드라마 보면 다음 장면이 나와요. 오영승 씨, 자 받아요. 섭섭치 않게 넣었으니까 우리 딸이랑 헤어져. 아니 어머님, 제가 이런 걸 받을 사람으로 보이죠? 네. 이렇게 나왔다고? 감사합니다.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? 아니 네. 그거는 드라마 얘기고요. 네. 너무 많이 오셨다. 예, 이렇게 예. 됐을 것 같아요. 고. 아니 드라마 얘기고요. 네. 오빠가 찾아왔더라고요. 아이고, 오빠도 그래서 모두를...
너 두 번 다시 우리 여동생이랑 네. 만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. 어이구, 이렇게 저한테 으름장을 놓더라. 그래서 그날부터 그 사람은 집에 끌려 들어가 감금을 당했대요. 당하고 심지어 밖에 나올까봐 머리까지 다 밀어놨대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서 감금을 당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 하고서 이제 야반도주를해서 저한테 도망을 온 거예요. 야반도주를요? 예, 그래서 5년 동안을 그 처가를 피해 다니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살았죠. 와~ 아니, 근데 난 진짜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야반도주까지 하고. 아, 저 매력 덩어리예요.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같이 막 밤뽀찜까지. 사랑을 하면은 콩깍지가 시잖아요, 콩깍지.